어린이들의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각자의 좋아하는 것, 내가 진짜 그리고 싶었던 거를 그리는 걸로 컨셉을 잡았고요. 그 외에 강조 그리기라든가 그리고 드로잉, 그다음에 풍경화, 소묘, 그리고 저희는 중등부가 있어요. 중등부 아이들은 이제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대회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. 미술은 그냥 창의적인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그림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저희는 키우고자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끌어주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소미아트가 한 20개 좀 넘어요. 평 소미아트는 제가 작년에 들어가서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5위 안에 들 정도로 저희 아이들 그림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. 저는 세미나 가면 항상 박수를 받아요.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칭찬을 받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. 작품을 보시고 부모님들의 너무 열화 같은 성의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후 6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셔서 평 아이들의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먼저 물감으로 밑색 작업을 한 후에 색연필로 세심하게 결을 표현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인트로 반짝이를 이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.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입구에는 그 식물들을 넣어서 좀 산뜻해 보이게끔 했어요.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동물들과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에요. 여자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제 약간 선녀 이런 그런 쪽으로 그리게 됐어요. 전시회를 하늘에서 한번 와봤지만은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뛰어나게 미술을 한 거를 처음 느꼈어요. 근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상당한 그 가평의 아이들이 창의력과 이 미술에 솜씨가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.